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저는 DUN을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만 가져올 거예요. 복사 붙여넣기 하는데 저는 테일윈드 이거 쓸 겁니다. 그 다음에 폰트어썸 필요 없지만 아 이거 폰트어썸은 이따 나중에 설명드리고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 CSS 폰트를 적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 됐어요. 그 다음에 리액트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합니다. 그 다음에 세팅스 들어가서 JS 들어가서 바벨을 켜야 돼요. 그 다음에 쓸데없는 거 다 뺄게요. 쓸데없는 거 쓸데없는 거 싹 뺐습니다. 그럼 안녕하세요 나오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클래스 네임 비즈에도 참고로 여러분 참고로 이 녀석의 자식이 이렇게 두 개가 있지 않으면 얘는 생략 가능합니다. 상관없어요.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자 아무튼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앱이 최대한 키가 컸으면 좋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키가 커져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커지려면은 얘 부모인 요 녀석이 어떻게 돼야 돼요? 플렉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플렉스 그 다음에 플렉스 디렉션 컬러 나중에 이거는 플렉스 디렉션에 대해 알 거예요. 알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안에다가 저는 이렇게 div 하나 더 쓰고 여기다가 플렉스 아이템스 센터 justify center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하라고 하죠? 레드는 빼고 명언을 쓰겠습니다. 명언 wise things.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 보면 명언 데이터 있죠? 요거를 그냥 여기서부터 일단 로로 바꾸면 러로 바꿔요. 컨트롤 A, 컨트롤 C 복사합니다. 그 다음에 전 여기다가 wise things 라고 해서 여기다 넣을 거예요. 안 될 거 없잖아요 여러분. 그냥 API에서 받아오지 않고 그냥 그대로 긁어서 여기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바로 여기서 쓸 수가 있죠. 첫 번째 거에 콘텐츠 그 다음 뭐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전 여기다가 클래스 네임에서 맥스 요게 뭐냐면요 최대 너비 SM 그러면은 어느정도 이게 글자가 그러니까 최대 너비를 정한거예요. 최대 너비를 자 현재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자 자, 이거 세 개 쓴 이유는 뭐예요? 요 상자를 가운데 넣으려고. 그 다음에 요거 쓴 이유는 뭐예요? 요 상자가 너무 커지는 걸 막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요 안에서 뭐예요? div, div 하면 위아래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요거 한번 쓸게요. 요거 쓰고 클래스 네임 텍스트 센터 이렇게 가운데 오겠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자 wise things 인덱스를 44로 한 다음에 이걸 이렇게 바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뭐가 나와요? 45번째 데이터가 나오겠죠. 왠지 아시죠? 인덱스 44는 45번째 데이터니까. 자 이제 제가 뭐 하면 되죠? 바꾸기
바꾸기를 딱 눌렀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자, 근데 저는 여기다가 아니다 이렇게. 자, 다른 명언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좀 꾸며야겠죠? 보더 라운디드 1G 패딩 2 이렇게 됐죠? 다른 명언 자,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체인지 투 어나더 랜덤 와이즈 세잉스 이게 뭐예요? 바꾸겠다 뭐 다른 랜덤 한 걸로 바꾸겠다 이거 함수가 실행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만들면 되겠죠 만들면 되고 자 여러분 이제 요거를 할 때마다 이제 뭐가 나오면 되죠? 요 값을 새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봤자 이게 바뀌어봤자 화면이 리렌더링이 안될 테니까 얘를 뭘로 만들어요? 상태로 만들어야겠죠. set wise index use state 0으로 하고 자 랜덤에서 랜덤 인덱스를 구하는데 자 근데 랜덤 인덱스는 뭐부터 몇 가지 나와야 되죠? 0부터 어디까지? 123까지 나와야 돼요.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랜덤에다가 mass.random 이거는 검색해보면 나와요. 여기다가 곱하기 124를 하면 어떻게 되죠? 이러면은 0부터 123 사이에 있는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다가 한번 요걸 해주면 뭐예요? 요거는 뭐다? 소수점을 날리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죠. 일단은 여기까지